택배 열매 맺는 좋은 땅, 좋은 마음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전달하신 깊은 교훈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내 종류의 땅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한 농부가 손으로 씨를 뿌립니다. 씨들은 바람에 날려 내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에게 먹힙니다. 이 씨는 말씀을 듣고도 사탄에게 쉽게 빼앗기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둘째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얕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볕에 말라버립니다. 이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환난과 박해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셋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에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는 세상의 염려와 부의 욕심에 눌려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넷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심지어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뿌려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길가는 사탄에 의해 말씀이 빼앗기는 마음, 돌밭은 환난과 박해에 넘어지는 마음, 가시떨기는 염려와 부의 욕심에 눌리는 마음, 좋은 땅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가득 찬 마음을 부드럽고 정결한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